도적이지 뭐. 뭐야? 아, 야, 빠네. 저기 좀 봐. 아, 저건 또 뭐야? 아, 저런 시기 하나도 다 있어. 여슬러시라구나 뭐. 그래, 여슬러시야. 아, 저걸 우리가 입으면. 미안해라. 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사라졌어? 아, 시끄럽다. 미안해라. 여빠네, 네가 뭐가 좋아서 흥걸대는진 모르겠는데 나도 기분이 붕 뜨는구나. 야, 자, 이런 똘디가리. 저 여슬옷을 우리가 훔쳐입으면 아무리 더적질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게 아니야, 안 그래? 헌데 야옹이옷이 우리한테 맞을까? 이 등신, 아, 우리 몸에 맞게 찰나 입으면 될 게 아니야. 아, 그렇지. 에이, 뻥이지 말고 날 따라오기나 해. 아싸! 이야, 잘한다! 엄마 잘해! 에이, 덥다. 곰삼촌, 나도 저명기들을 좀 다르게 해줘요. 예? 삼촌, 나도요. 하긴 오늘 저녁 공연이야 꼬마 재간둥이들의 무대인데 영명 뽐내겠니? 너희들도 마음껏 재간을 부려봐라. 이야, 좋구나. 좋구나. 그럼 난 먼저 가서 공연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 노구린 야옹이 공연에 쓸 색조명기들을 잘 건사했다가 훈련이 끝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알겠어요. 정지도 잘 건사해라. 장난질하지 말고. 아, 알겠어요. 멍이 마른데 좀 쉬었다 하자. 어서 내려와. 자, 야옹아, 빨리 오라. 자, 자, 어서 먹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무슨 소리야? 가만! 노구라, 전지! 자! 내 옷이 어디 갔어? 얘들아! 내 옷을 누가 훔쳐갔어! 뭐야? 아니! 오들다 막자! 겨우 따돌렸군.
산자와 같은 색으로 변해라, 변해라. 야, 맞네. 너도 살았구나.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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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라. 야, 이거 어색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분명히 야옹이가 하던 대로 했는데. 아차, 꽃보라. 꽃보라가 터져올 때마다 어색이 변하고 그랬어. 여놈들이 어디에 숨었을까?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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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라. 이 오빠네, 이거 여스러시 맞긴 맞아. 야, 이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래. 야옹이가 이렇게 춤을 추니까. 아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저정남들 제발 한번 보세요. 다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하마터면 거놈들 때문에 공연을 망칠 뻔했구나. 공연이 끝날 때까지 보지 않을 테다. 선이야, 파리야, 이렇게만 악착한 놈 같으니 우릴 이걸로 만든 야옹이 놈을 가만둔단 말이야? 에이, 그놈의 야옹이 골탕을 콱 먹였으면 좋겠는데. 뭐? 골탕? 골탕을 먹인단 말이지. 동자, 이젠 내가 좀 해보자, 뭐. 다음번엔 내가 해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어머! 아니, 어쩌자는 거야? 동무지도 보이는 아마. 장난은 그만해. 그러다 조명기가 고장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하, 그러니 그놈이 조명기가 좋아라 그랬댔구나. 맞아, 맞아. 내 보자. 야, 따라와. 애도 참. 이상한데? 뭐가? 두 가지 색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새로운 색깔? 별걸 다 생각하는아, 저리 비켜. 됐어! 이젠 공연장으로 떠나자! 엄마, 조명기를 살살 다뤄야 해. 예, 알았습니다. 처수 일이 쉬운 줄 알아. 가만. 얘들아, 아직 햇빛이 쨍쨍한데 이걸 하나씩 쓰고 가자. 그게 좋겠어. 이야, 앞이 다 새빨간 게 불타는 것 같구나, 야. 시원해서 좋구나, 뭐. 얘들아, 빨리 가자. 검형! 응? 나 여기 있어! 너 꼴망이구나. 꿈뱅이 같은 게. 거기서 뭐라니? 타는 젠장, 조용해. 그림을 그리가 있어. 그림? 응. 그런데 꽃은 왜 색을 칠하지 않았니? 보라색이랑 색감들을 다 써버려서 그래. 다른 꽃들도 그려야겠는데 어쩐다. 형한테 색감이 없나? 이야, 참. 거마, 뭐라니? 빨리 떠나자. 이제 당장 공연하러 가야겠는데 언제 집에 갔다 오겠니? 그래. 에이, 오늘 숙제는 다 했구나, 씨. 그럼 인도구리 형이 꼴꼬리한테 없는 색들을 만들어줄까? 뭐? 색감을 만든다고? 그래. 너구리 형. 우리 이빨을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게 말이야. 얼마나 단단한지 내 이빨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아. 이놈의 조명기를 뭘로 박살낸다. 이걸 하자. 아, 좋아. 같이 조심해. 계셔라. 자, 여기에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이 다 있으니 다른 색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아하, 그렇지. 삼원색. 야, 그럼 빨리 보라색을 만들어달라요. 그래. 이야, 보라색. 형, 나머지 색들을 빨리 만들어줘요.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풀색이 만들어진단다. 이야, 풀색? 그럼 감색은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감색이 된단다. 이야, 공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빨리 떠나자. 어, 인차 돼. 엄마, 빨리 떠나자. 어. 에이, 참 돌등하다는 건. 자, 다 됐어. 이야, 너구리 형 정말 고마워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어떻게 만드나? 어, 그건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삼원색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럼 잘 있어. 잘 가라요. 잘 있어. 자, 열공적으로! 열공적으로! 너희들이 왔구나. 어? 야, 검삼촌, 우리가 늦지 않았나요? 제 시간에 왔다. 준비를 다 갖췄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온 색조명기들만 설치하면 된다. 얘들아! 어? 큰일 났어! 어? 어? 아니...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 어떤 놈들이 이 짓을 했어? 응? 어? 나서지 못해! 이 지형님들이 그랬다. 어쩔 테냐? 들어가! 이야, 당장 공연이 시작될 텐데 어쩌면 좋니? 쥐들 작가네로구나. 뭐? 그것들이? 에이, 그것들을 이 주먹으로 아예 여정이구만. 야단났군. 이걸 대신할 만한 조명기를 이제 당장 어디서 구한다는 말이냐? 무대에 설치한 조명기들을 이제야서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참. 검삼촌, 어쩌면 좋아요. 조명사 아저씨, 공연 시간이 됐어요. 빨리 가시자요. 아니, 왜들 그러세요? 이번 공연에서 냐옹이의 춤이 참 펄만하대요. 그래요? 예. 이야, 어쩌니 냐옹이의 조명춤이야 다색 조명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안 됐지만 오늘 공연엔 출연하지 못하겠구만요. 맛이 어때? 가자. 에이, 모르겠다. 이야, 무슨 방도가 없을까? 공연 시간이 됐어요. 에이, 할 수 없지. 여러 가지 색을 내는 조명기 안에 빗소편이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아하, 조명기도 삼원색의 원리로 빛을 내댔구나. 삼원색? 색을 낼 수 있는 걸 찾아야 할 텐데. 그래, 이게 좋겠어. 거마, 모자 좀 줘. 어? 노란색이 없구나. 이야. 이것 좀 보자요. 너 왜 그러니? 뭘 좀 버려고요. 됐어. 노란색 모자를 주세요. 아니야, 잠깐만. 이야, 아쉽구나. 신통이 노란색만 없구나. 예? 누구라! 왜 그래? 어, 잊어보니 조명기도 삼원색의 원리로 여러 가지 빛을 내더구나. 그래서 색막지를 써볼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노란색만 없어. 노란색이요? 삼원색 중에 하나가 아니가? 걱정 마라. 그건 내가 구해오겠어. 가만. 아, 야옹아, 날 따라와. 이걸 다 주세요. 야옹이 놈을 혼쌀 내시니 우린 공연 구경이나 실컷하자. 아, 좋아 좋아. 지금부터 요로 동산 꼬마 재간둥이들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밤 동산에서 온 다람이 삼형제인 김재준입니다. 신통이도 노란색 모자만 없구나.
모자를 좀... 내 모자는 왜? 야. 이거 고맙습니다. 종이로 만든 거구나. 모자에 금불이 묻었길래 제가 좀 털어주느라고. 자, 여기. 고맙다. 그럼 난. 그 별친구 오늘 다 봤군. 다음은 달의 동산의 꼬마 토끼가 출연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어쩐다? 아, 저거다! 아니, 야, 이젠 다르구나. 검삼촌, 전지들을 좀 주세요. 전지? 양이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시나. 고마, 이걸 끼워. 이제부턴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돼. 노란색이 없는데 초시작으로 어떻게 되겠니? 차라리 다른 색으로. 걱정 마라. 노란색? 이번엔 파란색을 끼워. 이번엔 녹색. 녹색? 파란색을 끼워. 빙빙 도네요. 야, 내가 뚱신이야? 네가 뚱신이지? 야, 얘 반대가 아니야. 아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건 이런 어물밖에 없구나. 너구라! 너구라, 정말 고마워. 네가 항의했다면. 너구라, 어떻게 불색과 빨간색이 합쳐져 노란색이 나왔니? 노란색이야 사문색이 하나여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색이 아니고. 그건 비사문색이 수채화의 사문색과 다르기 때문이야. 뭐? 비사문색과 수채화의 사문색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 수채화나 크레용, 물감과 같은 색감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사문색이지만 빛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풀색이 사문색이더구나. 정말? 그런데 그 색들이 비사문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니? 두 가지 색을 합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풀색만은 만들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이 색들이 빛의 사문색이라는 걸 알았지 뭐. 검사장! 노구리 말이 맞다. 저길 봐라. 이렇게 밤거리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장식불빛은 다 비사문색의 원리를 이용한 거란다. 그럼 황홀한 저명축전도요? 그래, 오늘 노구리가 엉뚱한 착상을 했으니 말이지 비사문색을 알고 있는 나도 어쩌질 못했구나. 나도 그래요. 내가 별치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노구리한텐 다 쓸모있는 것으로 되었어요. 이야, 그러니 노구리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스치지 말고 깊이 관찰하고 파고들어야 무슨 일에서나 잘 써먹을 수 있겠구나 뭐. 그래.